네,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미국 쪽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. 오늘 미국에서는 한 가지 중요 이슈가 있습니다. 애플 측에서는 아이폰 발표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. 이 행사에서 아이폰 SE3와 아이패드 에어의 새 모델을 선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관련된 뉴스는 다시 한번 내일 글로벌 뷰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또 오늘 미국에서는 이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이러한 지수가 특히나 최근 증시에서 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유럽에서는 4분기 GDP 3차 추정치가 발표가 됩니다. 최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GDP가 1,200조 원 넘게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. GDP 전망치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. 또 오늘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일정들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오비 맥주의 가격 인상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. 카스 맥주, 오비 맥주, 한국 맥주 등 국산의 이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이 현재 평균적으로 7.7%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. 신규품 기업들에게 또 어떤 영향 있을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.